처음 들어온 친구들입니다. 크레미티 미니 형준! 아니, 민이랑 형준이가 또 세훈이랑 또 연습생 동기라는데 진짜? 맞아, 맞아. 우리가 연습생을 나는 이제 딱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선우 형이랑도 연습생을 같이 하고 이렇게 크래비티 애들이랑도 연습생을 같이 했었지. 미니가 저렇게 여기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왜냐하면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말도 인사도 못 건네고 막 땅만 보고 약간 이랬던 친구였거든 내 기억에. 나랑 똑같았구나.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 미니가 지금. 아 그래. 맞아. 지금은 완전 연예인 다 됐지. 우리가 세훈이 첫 팬클럽 창단식 때 백업 댄서로 쓴 적이 있었어. 오, 진짜? 오, 맞아 그랬었어. 근데 마스크 쓰고 검은 색깔 막 그때 춤추고 막 뒤에서 연습생 때니까 얼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얼굴 공개를 하면 안 진짜? 돼서 연습생 때부터 무대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형준이가 진짜 프로 랜덤 플레이 댄서라고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어. 봐야지. 아니, 모르는 춤이 없던데. 바로 가시죠. 봐야지. 티보야에서 또 처음으로 춤을 랜덤 플레이 댄스를 보여 선보였는데 사람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 너무 잘한다. 네, 좋은 소식이 있었던 사람. 저요. 예, 어, 병준 씨. 저 오늘 생일이에요. 와! 다행이다. 시대가 변해서 야. 우리 10년 전만 해도 호동이 형이 직접 빵 줬잖아요 우리한테. 맞아요. 맞아 생일 축하한다고. 생일 빵. 수근 형 세 달 못 일어났어요. 예전에 저 생일인데요라고 네? 하면 그랬어. 아닙니다. 축하만 했어요. 자 우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. 자 곧 크리스마스입니다.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 선물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예, 없죠. 예, 기억이라는 추억이 많죠. 우리 형준이부터 혹시 뭐 받고 싶은 선물 있는지 궁금해요. 저희 아빠가 예? 이런 기념일에 엄마한테 큰 고민형을 또 선물해 주신 적이 아빠가 엄마야. 고민이 하시다. 저도 큰 고민형을 선물로 받고 싶어서 아영 형님 중에 나만의 고민형이 되줬으면 좋겠어요. 우린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왔을까? 내가 직접 준비해왔어요.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. 아 우리 이렇게 하죠. 말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용히 가서 그분에게 직접 한번 씌워주세요. 아, 네. 자 가겠습니다. 좋긴 하겠네요. 네. 예 불안해하죠 뒤에 있는 분 불안. 뒤로 갔다. 야 이거 아 그렇죠 글로 가죠. 예. 아 그렇죠 글로 가죠. 예. 동훈 한 명밖에 없거든요. 장훈이야 장훈이 어울리지 귀엽잖아. 난 이거 저 헤어스타일 때문에. 헤어스타일. 너무해 생일인데. 그래. 아니. 크고 커요. 크고 크네요. 아, 크고 커서요. 오 귀여워. 감사합니다. 계속 쓰고 계실 계속 거예요? 거부했어. 거부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머리 막. 형준이가 이거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. 아 가지셔도 돼. 아니 아니 아니. 가져도 돼요. 사과한다 사과. 야 우리 미니는 혹시 뭐 받고 싶은 선물 없어요? 우리 장훈이가 굉장히 큰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건물? 건물 달라고 좀 서운 넘은 것 같고 그렇죠. 건물에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1박 2일을 하고 싶어요. 오, 야, 그걸 더 싫어할 걸? 못 가. 이런데 다 돼 있어. 이거 좀 설명을 좀 살짝 드리자면 상업용 건물이 돼서 전광판에 크레딧 뮤직비디오를 띄워줄 수가 있어. 저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. 좋다. 임대 드리는 거라고. 500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주시더라고. 잊어 있는 것만 믿어요. 하여튼 나중에 우리 빌딩에서 한번 만나요. 그럼. 진짜? 우와. 그래. 예. 네.